안녕하세요. 용감한 시민 감독을 맡은 박진표라고 합니다. 휴일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 많이 드립니다. 저희 배우들 고생 많이 한 영화고요. 재밌게 보시고 좋은 그 주변의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청원 씨 어저께 결혼했거든요. 박수 한번 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저는 시민 역할, 소시민 역할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거 주말에 극장에 와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한 시간,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통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좀 입소문도 잘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언니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방금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용감한 시민에서 한수광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. 그리고 또 차청아 배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고, 네. 오늘 네, 이 무대 인사 드레스 코드를 전달 못 받은 1인입니다.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지금 찍고 계신 영상들 정말 네, 많은 곳에 업로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부로 유부녀가 된 차청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 원래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신혼여행 안 갔습니다. 아니, 주말인데 이렇게 예매해 주셔가지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. 그거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보시고 나서 꼭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해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용감한 시민에서 권중 역을 맡은 이찬영입니다. 일단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했는데 오늘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